예, 벌써 그 다섯 번째 강의 절반 정도로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유교와 도교적 의미의 배려 정신을 간략하게 보면서 21세기 초반에 그 고등교육을 받은 지성인들이 어떤 그 리더십을 발휘하면 좋을까? 그것은 바로 배려의 리더십이다. 이런 얘기들을 쭉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가고 있는데 이번 다섯 번째 강의에서는 도교적 의미, 그러니까 노자와 장자가 갖고 있는 그 배려의식, 그것을 현대적으로 어떻게 고민할 수 있느냐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교적 의미의 배려에서도 우리가 사실은 세 가지 보배인 삼보와 오는 이제 노자에 나오는 거고요. 그 조화의식, 저는 장자의 재물론에 나오는 것인데, 저것 이외에도 사실은 그 배려의식을 찾아볼 수 있는 어떤 그 개념이나 내용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노자가 갖고 있는 배려의식으로서 먼저 삼보, 그러니까 세 가지 보배를 간략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세 가지 보배는 뭐냐면은 첫 번째가 자애예요. 자애, 사랑해 주는 것. 두 번째는 검소함입니다. 검소함, 아끼는 것, 적절하게 쓰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겸손이에요. 겸손은 뭐냐면 세상에 많이, 세상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보다 앞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잘났다고 혼자 그냥 뭐 그냥 막 머리를 뒤따 미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자애는 말 그대로 사랑하는 거. 검소한 것은 말 그대로 자기 자신의 능력에 맞게 적절하게 쓰는 거. 검소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못 생각해서 무조건 아껴서 쓰지 않는다든가. 그죠? 그냥 느들느들한 옷을 입고 다닌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검소는 말 그대로 뭡니까? 있는 그대로 자기 능력에 맞게 쓰는 거예요. 지나치지 않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겸손. 세상에 있는 사람보다 먼저 앞서서 나아가지 않아요. 자기 본분을 지키면서 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조금만 뭘 한다고 싶으면 그냥 내가 할게. 그러고 막 나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 경계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세 가지 법이에요. 자애, 검소함, 겸손. 그죠? 농담 한마디 하면 손 중에 가장 아름다운 손은 겸손이에요. 예. 그래서 왜 그러면 자애와 검소함과 겸손을 세 가지 보배라고 하느냐?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자애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용감할 수 있어요. 내리 사랑과 위 사람에 대한 존중,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용감할 수 없어요.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용감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아래 사람을 사랑하고 위 사람을 공경하고 사랑할 때 나올 수 있는 행위예요. 감히 용기를 내서 할수 있다? 그것은 뭐냐면, 사랑을 하지 않으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검소하기 때문에 넓힐 수 있어요. 검소하다는 건 뭐예요? 본분을 다 지키고 있다는 거죠. 아껴서 넓히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겸손하기 때문에 뭐냐?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될수 있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자애를 버리면서 용감하려고 해요. 검소함을 버리면서 베풀려고 해요. 내가 검소하지 않, 그러니까 뭐냐?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이 있으면 그 10개를 내가 쓰면 돼요. 근데 10개를 내가 쓰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베푼다? 그거는 자기도 바보 되고 다른 사람들도 더 좋아하지 않아요. 내가 쓰고 남은 것, 아니면 내가 쓰고 있는 것 가운데서 내가 10개 중에서 8개만 써도 뭐 생존의 가능성이 있을 때 2개를 보태주는 거예요. 내가 굶어가면서 사는 건 아니죠. 그건 엉터리예요. 노자 입장에서 보면. 그다음 겸손. 뒤로 물러남을 버리고 앞서려 하면 죽게 돼요. 내가 뒤에 물러서서 정상적으로 자연스럽게 가는 것이 가장 나의 삶을 행복하게 하고 나의 삶의 생명력을 부과하는 거예요. 근데 앞질러서 가봐요. 어떻게 돼요? 가랑이가 찢어지죠. 그런 자세를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나 자신에 대한 배려요. 타자와 관계망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신에 대한 배려예요. 그다음 본분을 다하는 거. 이게 뭐냐? 자연스럽게 하는 거죠. 자연스럽게 하면 다른 사람도 자연스럽게 하고 나, 너가 모두 자연스럽게 하면 모든 것이 자연이 돼요. 그 내가 자연스럽지 않으면 이미 타자에게 무언가 압박을 가하든가 영향을 미치고 내가 자연스럽지 못하면 타자를 짓밟고 이게 되면 균형을 잃는단 말이에요. 평형감각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자신이 그냥 자연스러우면 다른 사람도 자연스러울 것이다. 모든 것이 자연스러워요. 그런 논리예요. 그 배려의 논리가 단순하게 남을 도와준다든가 그런 차원을 훨씬 넘어서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예, 다음으로는 그 장자의 배려의식을 간단하게 볼게요. 그래서 장자의 배려의식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조화의식이에요. 조화를 이루는 것이 나와 너가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유아와 불교의 의식하고는 조금 그 느낌이 다르죠. 사실은 이후에 얘기할 기독교나 그 이슬람하고도 좀 다르고요. 그런데 가장자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각자의 주장을 과감히 버릴 때, 그리고 서로의 논변이 일치를 이룰 때, 이때 인간이의 지평이 열려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나의 주장이 있는데 그 주장면을 굉장히 강하게 주장하면 이렇게 뾰족하게 올라가세요. 그럼 다른 사람이 뚝 떨어져요, 밑으로. 그리고 이것이 논변 어느 정도 여기까지 있으면은 나도 여기까지 올라가서 어느 정도 경지가 맞아야만이 뭡니까? 그 일치를 이룬 거죠. 어느 정도 소통이 돼야만이 인간을 이해하죠. 한 사람은 끊임없이 파란 것만 얘기하고 있어요. 한 사람은 끊임없이 붉은 것만 얘기하고 있다 이거예요. 어디에서, 어떤 지점에서 만나요? 만날 수가 없어요. 한 사람이 파란 지점을 이 정도 얘기를 하고, 이 사람도 파란 지점을 어느 정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빨간 지점을 이 정도 얘기를 하고, 이 사람은 이 정도 얘기를 했을 때, 이쪽이 약간 강하게 주장하고, 이쪽이 약간 약하게 주장하지만, 파란 부분이 어느 정도 나타났을 때, 겹치게 되었을 때, 화해하고, 이해하고, 논변이 어느 정도, 그, 일치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소통될 수 있는 계기가 되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모든 사물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가지런히 다시 두고서 고민을 해보자. 그것이 바로 장자의 생각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장자가 왜 그런 생각을 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장자의 그 굉장히 유명한 그 이야기인데 한번 보시죠. 내가 당신과 논변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당신이 나를 이기고 내가 당신을 이기지 못했다. 이런 경우가 생기죠. 논변했을 때. 그러면 이긴 당신은 옳고 진 나는 그런 건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 그런 거야? 그러면 내가 당신을 이기고 당신 나를 이기지 못한다면 나는 옳고 당신은 그런 건가?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골치 아프잖아. 논변에 졌다고 혹은 이겼다고 해서 옳고 그러다. 이거 아니라는 거죠. 이 장자가 볼 때. 그리고 또 아니면은 당신과 나 가운데 한쪽은 옳고 다른 쪽은 그러다는 건가? 이겼든 졌든 관계없이. 아니면 당신과 나 모두 옳거나 아니면 모두 그러다는 건가? 뭐야 도대체? 그냥 이걸 수로 나누면 이렇게 돼요. 자.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어요. B라는 사람. 그러면 A가 옳으면 B는 틀렸다. 그죠? 이게 여러 가지 틀려요. 그러면 A가 틀렸으면 B는 옳다. 혹은 A도 옳고 B도 옳다. 아니면은 A도 틀렸고 B도 틀렸다. 이거 다 제출해놓은 거야. 그럼 이런 식으로 계속 가갖고는 뭐가 맞냐 이거야. 무슨 이해가 되냐 이거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장자가 얘기하는 건 뭐냐. 각자가 지금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주장을 과감히 한번 보류를 해보라. 유보를 해봐라. 다시 말하면 다시 성찰해보라. 그게 맞냐 틀렸냐. 진짜인 거 아닌가. 그리고 우리가 고등교육권 받은 사람들이 이런 행위를 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죠. 근데 장자는 굉장히 저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인간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것을 고려를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A라고 하고 당신 옆에 있는 사람은 B라고 봐봐요. 내가 옳으면 너 틀렸어? 내가 틀렸으면 너가 옳아? 그럼 내가 옳고 너도 옳은 건가? 나도 틀렸고 너도 틀렸는가? 이게 뭐예요? 어떤 결론도 나오지 않아요. 그죠? 그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과감히 버려. 너도 틀렸다고 생각하면서 과감히 버려. 그럼 이거 보세요. 둘 다 OX, OX로 이렇게 비슷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게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소통이 되는 거예요. 주장하지 마라. 그렇다고 해서 학문적으로, 과학적으로 올바른 것도 주장하지 마라. 그런 건 아니죠. 주장할 건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진리의 기준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자기 주장을 막 내세우는 게 많다고요. 지금 현 시대가 그런 경우가 많죠. 내가 생각할 때는 그러고 마구 자기 얘기를 하죠.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너무나 자기 논리를 따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또 장자의 얘기를 계속 들어봅시다. 보면 나와 당신이 옳고 그런지 이 문제를 알 수는 없다. 그렇잖아요. 그것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이러한 일을 알 만한 능력이 없을지도 없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나는 누구에게 부탁하여 이 문제를 바로잡게 해야 되는가? 당신과 같은 견해를 가진 사람에게 바로잡으라 할까? 그러면 당신과 의견이 같은데 그 사람이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어? 또 자기 주장, 똑같은 주장하고. 그럼 나와 같은 의견을 가진 사람에게 바로잡게 할까? 그러면 나와 이미 의견이 같다면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어? 또 내 주장만 하겠죠. 그러면 나나 당신과 의견이 다른 사람에게 바로잡게 할까? 아니면 이미 나나 당신과 의견이 다른 사람이면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어? 그것도 안 된다는 거죠. 나나 당신과 의견이 같은 사람에게 바로잡아야 할까? 이것도 어때요? 의견이 같다 그러면 바로잡을 필요가 없죠. 안 돼요. 그렇다면 나와 당신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이 바로잡을 수가 없어. 이제 어떤 걸 기다려야 할까? 다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장대가 말하는 우리가 그 이미지, 뉘앙스를 잘 생각을 해야 되죠. 계속 나와 너 OX 이렇게 갔죠? XO 이렇게 갔죠? OO 그죠? XS 이렇게 갔어요. 근데 이게 또 제3자를 개입을 시켜. 제3자를 개입시키고 한들 나와 같은 사람 또 이렇게 갈 거란 말이에요. 또 똑같이 3자를 개입시켜도 똑같이 이렇게 그죠? 아니면은 다른 사람을 개입시키면 어떻게 해서 이게 정반대로 나겠죠. 이렇게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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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O, X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떤 것도 일치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린 뭘 해야 되는가? 여기서 나오는 게 과감히 부린다고 했는데 쉽게 말해서 양보나 그죠? 그 다음에 자기를 버리는 거니까 뭐예요? 자기 극복이죠. 극복이나 이런 것들이 요청되죠. 여기서 다시 돌아오는 게 뭐냐? 거대한 사회성이에요. 이게 바로 배려라는 거예요. 그 사회성을 이루려면 뭐냐?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조화. 끊임없이 조화는 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조화는 이건 고르다. 고르게 해요. 여러분들 튜닝. 뭐 악기 할 때 튜닝 한다 그러죠. 그걸 조절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화.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화? 화를 위해서. 평화. 화평을 위해서. 해야 돼. 그거 바로 굉장히 중요한 노자와 장자가 보여주는 배려 정신이에요. 그걸 우리가 읽어내야 되고 캐치해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노자와 장자 사상을 현실에서 이 각박한 세상에서 휴식을 주는 사상이다 그런 차원에서 볼 것이 아니고 배려 정신을 길러주는 하나의 이론적 백그라운드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새로운 그 세계를 찾을 수 있겠죠. 여러분들 그 다섯 번째 강의에서 도교적 의미의 배려로서 그 노자의 세 가지 보배, 그러니까 자애와 검소함과 겸손, 그리고 장자의 그 조화의식, 그러니까 논변에 대해서 자기 주장을 과감하게 버려야만이 조화의 세계를 이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21세기 경쟁사회에서 우리가 지식인이라고 해서 혹은 지성을 발휘한다고 해서 자기 주장만을 타자는 전혀 그들도 보지 않고 자기 주장만을 외길로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심각하게 고려를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 주장이 맞다고 할지라도 타자들의 주장은 틀린 것인가에 대한 어떤 성찰을 과감하게 해볼 때에 그 우리 공동체가 아주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 바탕이나 어떤 이론적 배경을 마련하는데 어떤 동기부여를 해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다.